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무상, 고, 무아 법에 의거한 여러분들 지금 현실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법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21세기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아라한, 이미 모든 번뇌가 소멸된 그 아라한의 경지에 들지 않는 분들은, 아라한이라는 거는 뭐 대부분 정말 우리 몇십 년 수행하신 스님들도 아라한의 경지에 들은 분이, 참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그 높은 경지죠. 그런데 그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서 모든 번뇌가 소멸되지 않은 그러한 우리 중생들, 모든 사람들은 결코 이 정신의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신의 병이란 무엇이냐? 첫째, 우울해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요. 자꾸 사람의 의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본들, 내 마음에 차는 사람, 나를 진정으로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로워서 슬프고 막막하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또 잠이 안 와요. 이 미래의 내 삶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늘 근심과 걱정이 정말 태산과 같죠. 게다가 나 혼자면은 적당히 뭐, 주어진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이게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고 서로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줄 알고 했던 이 어떤 가정 생활이 남편은 남편대로 나하고 맞지를 않고 자식은 자식대로 온갖 정성으로 길러도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뭐 담배 정도 피는 거는 요즘에 뭐 일도 아니죠.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금연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것도 뭐 하나의 뭐 때에 따라서는 약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적당히 뭐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흡연을 한다고 그런다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떻든 술이다, 담배다, 이 우울증, 뭐 불면증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약을 먹는 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몸의 병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치료가 가능한데, 이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 지금 치매도 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작게는 불면증, 뭐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 조절장애, 뭐 그리고 뭐 심지어 그게 뭐 패닉 상태가 와가지고 망상 증세까지 오고, 이러한 그 병들이 난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자연재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 사건, 사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러한 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데 나 혼자면 그냥 뭐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다, 부모다, 형제다, 뭐 남편이다, 부인이다, 이제 이러한 것까지도 내가 십자가를 메고 책임을 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 이 뇌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21세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란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 속박에 시달리는 정신병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3000년 전에 그 부다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역시 무상고 무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시시각각 변하는 무상한 세상에 내가 부귀영화, 명예, 명성,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그거를 감사히 잘 활용하고 또 때가 돼서 그게 나로부터 벗어나고 흩어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아 그래 그동안 잘 누렸어 아 지금의 현실은 아 이렇지 이러면 여기에 내가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무슨 감사한 마음을 갖느냐. 예, 생활고에 우리가 시달린다 할지라도 옛날에 배고파가지고 고구마 하나, 감자 하나, 라면 하나를 제대로 못 먹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라면 먹을 수 있잖아요. 라면이라도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는 시대고 예 그리고 옷도 뭐 없으면은 남이 버리는 옷도 너무 많아요. 예 그거 입으면 되는 거고 필요한 물건도 지금 법정스님 말씀대로 대량 생산, 대량 폐기 예 이게 문제라고 그러는데 예, 누가 버린 물건 내가 재활용해서 쓴다 그러면 그 또한 복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젊은 분들도 정말로 내가 어디가 아프다 이렇다고 그러면은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면은 이제 그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복지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외곽지대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지만 그 지성인은 감천이라고 여러분들 발로 뛰어서 얼마든지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나라의 지원을 행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우리가 있으면 아주 있든가 없으면 요즘에 아예 없는 게 낫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중간하게 살면 집 한 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이 70이 돼서도 어떤 혜택을 못 받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그 실업수당 같은 거 신청 젊은 사람들 같으면 실업수당 같은 거 신청할 수도 없고 예, 이러는데 내가 차도 없다, 집도 없다, 이렇다고 그러면은 나라에서도 영구 임대 아파트를 지어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첫째는 무엇이냐? 예, 흐름을 잘 간파하시고 알아차리시고 여러분들 몸과 마음도 잘 알아차리시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고 아 그냥 주어진 순간순간 여기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 아픈데 무슨 감사냐. 아파도 내가 지금 두 다리를 걸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예, 아파도 정신줄 놓고 완전히 뭐 정말 치매가 걸리지 않는 거에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이 위해서는 첫째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차려야 돼요. 내 몸을 잘 알아차려야 돼요. 내 마음을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의 상황을 잘 알아차려야 되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하고 알아차리는 게 그거부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고요한 마음을 가질 때 엄청난 예, 지혜가 생겨요. 예, 그리고 주변이 하늘이 우주의 기운이 돕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삶이 되실 겁니다. 예, 그러하니
예, 욕심만 버리고, 망상, 환상만 버리고, 예, 지금 주어진 이 순간에, 예, 아, 다른 사람은 평생 못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잘 살아본 적도 있었고, 명성을 날린 적도 있었는데, 지금 또 이런 가난함 속에서 뭔가, 예, 내가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깨닫는 게 있고, 예, 오히려 평온하고, 이 해탈한 마음, 번뇌가 소멸되는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구나. 감사하다. 예, 그리고 아직 이만하면 건강해서 감사하고, 예, 그리고 큰 어떤 사건, 사고를 그래도 내가 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예, 이러한 감사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예, 하루 딱세 가지만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것에 감사했다. 이러한 예, 감사일기를 여러분들이 쓰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없음은 없는 대로 평온해요. 예, 없음은 없는 대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예, 이러한 복지 예, 사회가 돼 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모쪼록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밤에 잠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예, 그리고 이 혈액순환 잘 되게 예, 이렇게 여러분들 예, 희망찬 예, 생활을 예, 감사한 생활을 평온한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